국회 상임위 청문회를 향해서 사또 재판 운운하고 위법한 청문회라고 한 사실은 아십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까? 하셨던 것 같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김태규 개인의 입장입니까? 뭐 중무대행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입니까?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그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의결에 대해서 희대의 촌극이라고 규정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들어본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같습니다랑 같습니다는 추정이잖아요. 왜 대답을 이렇게 명확히 안 하세요? 아니 근데 그 입장문을 문구가, 내셨어요 공식적으로. 예, 문구가 정확한지를 제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법부를 향해서 규정을 한 그것도 직무대행이 한 규정을 사무처장이 신경 안 씁니까? 국회 상임위 청문회를 향해서 사또 재판 운운하고 위법한 청문회라고 한 사실은 아십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까? 하셨던 것 같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김태규 개인의 입장입니까? 뭐 중무대행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입니까?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방통위 업무 시간에 기자회견을 합니까? 왜 방통위 공적 공간에다가 입장문을 올리고요? 사무처에서 그런 거 용인할 수 있어요? 관련 질문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7월 31일에 전체 회의 속기록 제출하지 못한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제출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방통위 방통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회의를 못 열어서 못한다 이거잖아요. 직대만 존재하고 방통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공격하는 입장은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 요청 자료 제출은 못하겠다. 이율배반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러면 앞선 국회를 공격하는 입장은 김태규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증인께서 이 속기록 제출과 관련돼서 입장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김태규 대행이 그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제가 조성은 사무처장 입장을 여쭤볼 거예요. 조성은 사무처장도 지금 방통위 사무처를 총 책임지는 입장에서 7월 31일에 속기록을 국회가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같은 입장이에요, 직무대행과? 예, 저도 뭐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 예. 법률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 규칙 때문에 낼 수 없다. 공직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말 의문입니다. 분명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물론 방통위 내부의 운영 규칙도 중요하죠. 그러나 운영 규칙이 법률에 우선할 수 있나요? 자신의 입장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방통위 운영 회의 운영 규칙이라는 게 그 방통위 설치법 그 조항을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자료 제출 요청 증언 거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체 회의실 공사 지시를 김태규 대행이 냈다고 본인이 지시했다고 했어요. 이 회의실 공사 지시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가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체 회의실을 심판정으로 바꾸는 그 뭐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든 하여튼 그 현실이 있으니까 누구랑 협의를 했습니까? 그분은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 것이. 아, 그러시군요. 예. 네. 네. 김태규 대행이 분명하게 뭐 다른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에도 똑같은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표현했어요. 맞습니까? 사무처장님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뭐 저하고 특별히 상의하시진 네. 않았습니다. 예. 이게 정당한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지시입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PPT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죠? 예, 예산이 수반됩니다. 네, 이 전체 회의실 공사는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항목 잡을 때 예정됐던 건가요? 아마 그 부분은 뭐 특별하게 뭐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당연히 없었겠죠. 예. 전체 회의실 공사한다는 생각은 아마 방통위 직원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좋은 시설물이에요. 지금 예산 항목에 보면 이게 시설 공사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김영관 기조관님 있죠? 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를 위한 항목은 매년 채택이 됩니다.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통위 건물이 노후되기도 했기 때문에 각종 시설 보수 요구들이 있습니다. 노후 시설, 노후 설비,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들 당연히 교체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방통위 해당 항목 보니까 지금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그런 공사들을 전혀 못합니다. 맞죠?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전체 회의실 리모델링에 돈 쓰면 다른 노후시설 등의 정비공사들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뭐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방통위 설치법 제12조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 규칙에 따라서 전결 규정을 두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전체 회의실, 김태규 직무대행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야에서 추천된 전체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더 크게는 방통위가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걸 직대가 멋대로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전행도 사무처가 제재 못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던 거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타령들 하시는데 저런 식의 전행을 못 막으면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엉뚱한 대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 거 막으라고 고위 간부들이 있는 거예요. 기관장의 전행을 막으라고. 김태규 직대가 국회를 폄훼하지 못해서 야당 의원들 고소하겠다는 입장 밝혔어요. 아시죠, 두 분?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고소당에 마땅한가요? 이런 질타를 들으면 막 속이 상하고 억울해 미치겠습니까? 다 각설하고 고위 간부로서 기관장이 국회를 비판하고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입장이 없어요?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장이 없으니 조언도 못 하시겠군요. 아까 분명히 김태규 직대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사무처장이 말씀하셨어요. 김영관 기조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직대 개인의 입장입니까? 방통위의 입장은 아닌 그렇죠?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저 방통위 직무대행의 입장인지는 제가 사실은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직무대행의 입장도 뭐 직무대행의 입장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공직자의 입장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조관님도 입장 있으실 수 있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입장에 세금,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직대의 입장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지고 소송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곧 닥쳐올 문제입니다. 두 분께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으셔야 해요. 두 분은 예산 각 항목 규정 그 규모별로 전결 권한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두 분께
전결 사항으로 내려갈지도 몰라요. 대답해 보세요. 사무처장님부터. 소송 누구 돈으로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 합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미 소송 비용, 소송 비용도 예산 잡을 때 다 항목 저기 잡아놓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 책정돼 있어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3억 1,640만 원입니다. 다 소진됐습니까? 충분히 남아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크게 별로 많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명관 유명관님? 네. 남아있어요? 소진됐어요?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소진됐군요. 예, 거의 소진된 거 맞죠? 여기까지만 확인할게요. 예,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